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남양주 왕숙 신도시가 첫 삽을 떴습니다. 그런데 3기 신도시와 남양주 왕숙에 대한 시선들이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엄수빈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먼저 남양주 왕숙이 포함된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3기 신도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 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계획한 공공주택 지구입니다. 총 3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남양주 왕숙 1, 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이 있습니다. 계획된 주택 수는 총 17만 1000가구인데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2018년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된 지 5년 만에 남양주 왕숙이 첫 주자로 지난 15일 본격적인 부지 조성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에 착공한 남양주 왕숙 신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기대보다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우수한 입지의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국민 주거 안정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목표인데 문제는 교통입니다. 지금도 북부간선도로, 외곽순환도로, 강변북로 등의 교통정체가 심각한 상황인데 남양주 왕숙에 6만 6천 가구가 입주 시 도로 주차장화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교통정체는 남양주 다산 별내 신도시가 들어선 후 극심해진 바가 있습니다. 당장의 도로 확장 없이 무작정 아파트만 과밀 개발한다면 교통지옥은 당연한 수순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민들은 선교통 후입주가 돼야 한다며 주택수가 모자르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보여주기식 착공을 한 것 아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신도시가 들어설 때 교통 문제가 많이 제기됐는데요. 이번에 그 해결책은 제시가 안 된 상황인가요? 네, 남양주 왕숙 광역 교통 계획을 살펴보면 GTX-B, 지하철 9호선 연장, 상봉 마석간 셔틀 열차 등 철도를 비롯해 도로는 경춘북로 확장,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 확장, 강일IC 우회도로 신설, 지방도 383호선 확장 등이 계획돼 있습니다. 아직 구상 단계일 뿐 세부적으로는 향후 기본 계획 설계 등 과정에서 확정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7만 5천 가구인 2기 검단 신도시도 1단계 입주가 거의 끝나가는데 교통대책 이행률이 7%에 불과해 이러한 교통계획은 입주 초기에는 무의미하다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또 남양주 왕숙은 오는 2026년에 입주를 시작할 예정인데 지하철은 아직 착공도 안 해서 완공될 때까지 공백 기간 동안에는 왕숙 신도시와 주변 남양주시, 구리시 주민들은 교통지옥 속에서 오도 가도 못할 거라는 겁니다. GTX-B 역시 개통 시점이 2030년 정도로 계획돼 있어 초기 교통지옥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경원 남양주 시의회 의원은 최근 왕숙 신도시에 대한 도로 개선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박 의원은 왕숙 신도시 조성에 편성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가 약 2조 3천억 원인데 이 중 도로 사업비의 비중은 20%에 불과하다며 도로 기반 시설을 준비하기엔 재원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왕숙 신도시로 추가 편입된 기업 이전 단지와 관련된 연계 도로 계획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철도가 대동맥이면 도로는 모세혈관처럼 촘촘히 연결돼야 기존 도심과 신도시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교통 문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왕숙 신도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춘선역, 경의중앙선역 신설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만드는 게 일단은 어찌 보면 한 50%는 해결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 다산 신도시나 기존의 남양주 이쪽에서 밀려나오는 수요가 강변북로에서 심각한 정체 현상이 지금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해결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선을 더 늘리는 확장 공사나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지속적인 도로 개선을 시행해줘. 예, 그렇다면 이 3기 신도시 중에 남양주 왕숙만 문제가 예상되고 있는 건가요? 왕숙 신도시가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다른 3기 신도시 역시 사정은 비슷합니다.
국토부는 2기 신도시의 교통대란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3기 신도시는 GTX 등 광역 철도망을 통해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인천 계양의 경우 3기 신도시 중 유일하게 광역 철도 계획이 없기도 합니다. 또 자차를 이용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은 만큼 입주 시기에 맞춘 도로 확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교통 문제 때문에 시민들은 3기 신도시 전체를 썩 반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2기 신도시 교통 문제도 미해결인데다가 1기 신도시도 찬밥이 돼 불만은 더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국토부는 지난달 9.26 공급 대책을 통해 3기 신도시의 차질 없는 공급을 포함해 공공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3기 신도시 등에서 토지 이용 효율성을 끌어올려 주택 공급 물량을 3만 가구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교통난에 대한 당장의 해결책은 없이 공급을 더 늘린다고 하니 우려가 커지는 겁니다. 예, 이런 가운데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이 LH에 대한 불신도 높다고요. 네, 아무래도 최근 철근 누락 등 끊임없이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LH가 신도시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 불신의 눈초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2기 신도시인 검단아파트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는데 제대로 된 해결도 없이 3기를 하는 게 말이 되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이번 국감에서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에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이 11%밖에 안 됐는데 연말까지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겠냐면서 목표치를 채우려고 서두르다 보면 안전성에 대한 문제나 부실시공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당초 계획은 그대로인데 추가 물량만 늘어나면 인프라 대란이 일어날 수 있고 과밀 신도시가 된다면서 지난 5년 동안 기존 주택 사업 승인 후 재검토 등의 이유로 미착공 지구가 23개 있는데 이런 곳을 확장하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 밑빠진 독처럼 수도권을 과밀 개발하기보다는 이 국토 균형 발전과 같은 거시적이고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